웬바 자, 핫 둘. 6권에 6권 잠시만요. 아니야, 삐삐야, 삐삐야. 6권을 위한 수가 있는데 정말 누군지 모르겠죠, 여러분. 저희도 모르겠어요, 정말. 6권을 위한 수가 있는데 누가 난가? 차가. Wait a minute. 이거였어? 이거지. 장규리 씨의 연간 검색어. 아버님께서 군인이시네요. 네, 지금은 이제 아니신데요. 네. 대령으로, 네. 대령으로 예편하셨어요? 네, 예편하셨습니다. 와. 육군 대령이신가요? 네, 네. 와. 주특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주특기요? 주특기.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 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네. 경례각 한번 군인의 딸 네. 보여줄 수 있냐고. 충성. 아, 각이 아. 살아있네요. 어? 나경 씨도 살아있고. 그쵸. 저는 네. 배웠는데. 어, 잘하시네요. 혹시 규리 씨는 군대 용어나 군가 아는 거 혹시 있습니까? 뭐, 관등성명. 관등성명? 뭐, 되는 법? 뭐, 건물대. 건물대. 그런 것도 알고. 뭐, 근데 이런 말 써도 되나? 뭔가 어감이 좀 그런데, 네네. 뭐, 싸지방이라던가. 싸지방. 그런 것도 다 알긴 알죠. 많이, 근데 들으면 다 뭔지 아는 것 같아요. 많이 들으면서 자라가지고. 아. 이제 아빠를 따라서 계속 이사다니면서 막 관사에 살고 그랬거든요. 어, 그랬겠죠, 진짜. 네, 그래서 웬만한 단어는 들으면 다 알지 않을까. 신기한 언니네. 싸지방이라는 단어를, 아, 걸그룹한테 들었어요. 아, 도수체조 아침에 왔냐고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뭔지 알고 계시나요? 네, 뭔지 알죠. 아, 그래요? 네, 어... 아빠가 하는 거 봤어요. 아, 정말? 그렇군요. 네. 아버님이 그, 운전병도 있으셨겠죠? 아, 있으셨죠. 어... 그, 레토나라고 하나요? 레토나. 레토땡. 레토, 네, 레토땡을 타고 다니시는 거. 많이 봤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대령님이 도수체조 타시나요? 아, 굉장히. 아, 근데 그게 FM이시네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아침마다 그런 네. 체조 같은 걸 하시거든요. 아, 정말요? 아, 네. 대령님께서. 네. 그게 습관이 들으셨는지 약간 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규리 씨는 아버님 혹시? 64년생. 어휴. 보세요. 어르신이신데. 아, 아닙니다. 아니, 아니에요. 아주 창장하세요, 아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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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미승! 좋다고 생각하자. 전반승. 그때 녹음실에서 했던 것보다 더 잘하죠. 아니, 이거 이제. 충성! 이거 있잖아요. 누가 충성을 이렇게 하니? 아니, 이러면서. 충성! 이랬잖아요. 이렇게 보이면 안 돼, 손바닥이. 어. 나 잘 맞아? 그러니까 있어? 있어? 되게 좋아. 피 진짜 꼭 끊어서 해라, 막 이런 아직도 안 좋아요? 둘! 여기 경례 인사. 경례는 필승이래, 필승. 필승! 손날이 보이면 안 된다 했습니다. 아, 손날이래, 손바닥이 보이면 안 된다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빠한테 이거 온다고. 얘기했더니 아빠가 그거는 필승으로 하라고 그런 것도 알려주고 필승! 그리고 필승은 막 반드시 끊어서 해야 된다며 필승 이렇게 꼭 끊어서 하라고 봐요. 긴 하지만 경례가 규리한테 배웠어요. 필승! 여기 해군은 필승이라 그러더라고요. 들어봐. 필승! 군인 꽃이 피었습니다. 뭐? 뭐? 군인! 나는 한라산을 지키러 왔다. 잘생겼어! 잘생겼다! 나는 우리 새로운 언니 나와요.